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형태의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갔습니다. 정상 각도로 가다가 갑자기 고각 비행 방식으로 바뀐 건데 그 이유를 김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화성 18형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단불리와 함께 비행 궤적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1계단은 표준 탄도 비행 방식으로, 2, 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 지연 분리 시동 방식으로 미사일의 최대 속도를 제한하면서 발사 직후 정상 각도로 날아가다가 2단과 3단 로켓은 각도를 더 높여 고각 방식으로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지연 분리 시동 방식, 즉 최대 속도 역시 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비행 거리는 1,000km, 최대 정점 고도는 ICBM 고각 발사치고는 낮은 3,000km 수준인데 이런 발사 방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변칙 궤도를 택한 건 1단 로켓에 장착한 고체 연료 엔진의 성능과 안정성을 시험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넉 달 전 지상에서 추진력 140톤의 고체 연료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직접 날려보낸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큰 고체 로켓 모터를 쏴본 적이 없글랑요, 전에. 비행 시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부하가 많이 걸리글랑요. 일단은 추력을 조절해서.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튕겨나온 뒤 점화되는 콜드론치 방식을 쓴 건 발사관과 발사 차량을 화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화성 18형을 정상 각도로 쏜다면 만 킬로미터까지 날아가 미 본토 타격도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첫 발사로 자신감을 얻은 만큼 조만간 최대 추력으로 고각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